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인 오늘 포항의 태풍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주민들은 고향을 찾은 가족 등과 함께 침수됐던 가옥 건물을 청소하고 가재 도구 등을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이재민과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합동 추석 차례상을 차립니다. 이재민들은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서 상을 피우고 번갈아 잔을 올리며 차례로 절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재민도 힘겹게 차례를 지내고 절을 올리다 소름에 북받친 한 이재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안재니까 저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니까 묵묵했었는데 제사상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소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은 추석 날에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기도 흙이 엄청 묻어갖고 이제 다 침수가 돼갖고 가구를 덜어내고 또 저 안쪽에 있는 또 진흙 다 쓸어내고 닦아내고. 멀리서 고향을 찾아온 자식들도 물난리를 겪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작물댁인데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해서 왔는데 지금 명절 보다도 이게 뭐 쓰레기하고 진흙을 먼저 치워야 되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경주 태풍 피해 지역에서도 오늘 주민들의 복구 작업은 이어졌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공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 태풍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겹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